자,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럼 한번 이제 읽어보는 시간. 자, 방송에서 오랜만에 영어 컨텐츠를 한번 해볼 시간이 왔어요. 내 방송에서 영어 컨텐츠 했던 게 작년 5월이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작년 5월에 그 대균쌤이랑 합동 방송했을 때가 영어 컨텐츠 거의 하고 그 이후로 안 했거든요. 오늘 한번 영어로 한번 잡지를 읽어보는 시간을 급편성을 했어요. 타임에 떴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 타임 여기거든요. 타임닷컴 이렇게 하면 접속을 할수 있고요. 타임닷컴 메인 페이지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게 전쟁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 쪽 뉴스가 메인으로 뜨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주간지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글로벌 핫스팟.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요 검색창에서 내가 뭐를 입력했냐면 그냥 영어로 제명이라고 쳤어요. 바로 뜨죠. 타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그 국가별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별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대한민국 제일 위에 떡하니 있는 게 이재명 후보야. 리재명 wants to calm his nation. calm, 고요함을 뜻하는 단어니까 지금 이재명은 그의 나라에 좀 평화를 원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찰리 캠벨이랑 스티븐 킴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 기자가 대구 사람이야. 놀랍게도 대구 사람이에요. 이거를 오늘 한번 읽어볼 거예요.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hopeful who believes his childhood can help him heal his nation.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 여기 presidential까지 하나로 묶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어야. 갑자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막 이런 거 나오긴 하겠는데. Hope, who believes? 약간 신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죠? Who believes라고 묶여 있는 거 보면 his childhood, 그의 어린 시절. 이재명 후보 본인이겠지? Can help him heal his nation.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하나로 묶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약간 이렇게 기사 제목을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Candidate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at his office in the party. Headquarters in Seoul on March 1st. March 1st예요, 숫자 1. 3월 1일 서울에서 파리 헤드쿼터 더불어민주당사 The Ruling Democratic Party.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3월 1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찍은 사진, 타임의 피터 애슐리 기자가 촬영을 한것 같아. 우리나라 촬영 이런 거, 인터뷰 이런 거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야. 아, 이게 한국인들 쓰는 거지. 참고로 제목은 내가 일일이 해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본문은 내가 그냥 굳이 문장을 일일이 다 해석은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들을 다 읽어는 볼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중요하다 싶은 대목만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뭐 굳이 일일이 다 직독직해를 할 필요는 없어서. 이게 뭐 그래, 수능 문제도 아니고 토플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부스터 슛 사진 떴다. His opponent in the race is fellow lawyer 윤석열. 상대 주자는 윤석열 후보다. Standing for the main opposition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파티가 고유명사로 쓰이게 되면요, 정당이에요. 이름 뒤에 파티가 붙으면 정당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Who as prosecutor general made his name pursuing high profile corruption cases against jailed former president 박근혜 as well as Moon's administration.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 박근혜 씨그 깜빵에 쳐놓고 했던 검사다. prosecutor 검사예요. Although Yoon has no governing experience.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가 governing experience가 없어요. He's seen as a populist whose following is owed to a great busting image. Yoon declined a request for an interview with Time. 윤석열 후보는 타임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The last permitted polling before the ballot published March 3rd had both candidates neck and neck.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은 neck and neck 비슷하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 굳이 일일이 단어를 일일이 단어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From the most backward place of 20th century Korea. 20세기 대한민국 진짜 most backward places. place. 가장 밑바닥에서 왔다는 얘기야. 자료 사진만 봐도 알죠? 어쨌든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네요. 자, 어쨌든 타임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냥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그냥 내가 한번 읽어보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를 타임을 인터뷰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맹국이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당선자를 다 맞췄거든. 서로 박빙이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를 받아들였고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투표함을 뜯어서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선거 끝나고 보면 될 것 같기는 해요. 타임의 인터뷰에 떴다는 거 자체로 일단은 뭐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미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영상을 올린 이상 내가 이미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내가 투표했던 후보가 타임에 떴다? 나쁜 일은 아니죠? 기분이가 좋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몰라 이재명 후보가 SNS에다 이거를 대놓고 홍보는 안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더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뭐 좋지? 뭐 일이 되면 좋은 거고 기분이가 좋은 밤이네. 사전투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할 것 같고 사전투표 유리 근데 더민주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투표 나쁜 거 아니다 우리 투표 먼저 하자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한테 사전투표 꼭 하고요. 야 어쨌든 기분이가 좋네.